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니, 통계 그 나온 걸 가지고 자를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기분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기분 나빴고, 그리고 이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새로 통계청장으로 임명한 분이 이전에 가계 소득 조사가 나왔을 때 하위층이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전하는 통계를 내서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걸 청와대가 보정이 아니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원래 공식 발표한 거를 뒤에 다시 교정을 했던 분을 통계청장으로 앉히니까 보기에는 오해를 살만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계동향소득보고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건데 국회에서 하자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표본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율을 맞춰서 표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에 교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한 50% 바뀌었어요. 통상 교체율보다 많이 교체가 된 거죠. 그런데 1분이,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았던 분이 있는 분들이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상으로 약간의 해석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도 보면 전년도랑 단순 비교, 시기열상으로 비교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이미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통계청장이 막 자기는 했는데 딴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뒤에서 막 숙덕공론해가지고 자른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을 대변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의사로 치면 한 박사, 자유한국당이죠. 한 박사는 그냥 계속 뭘 하다가 환자의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바꾼 겁니다. 민박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쯤 해서 뭔가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 지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써서 어쨌든 서민들의 삶을 의지를 높여주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동맥경화가 지금 걸려있는데 경제정책에 동맥경화를 풀려면은 사실 콜레스테롤 약을 주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약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미 1년여의 정책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계속 고집을 피워갖고 더 가겠다. 저는 뭐 더 가는 게 야당한테 오히려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이 정부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게.